클러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클러치가 이게 이제 스펀지처럼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클러치 안 먹힌다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운전하다 화물차마다 이게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한번. 자, 내가 출발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살짝 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밀고 있습니다. 자, 차 움직이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기어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한번.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이죠? 오, 들어갔죠? 그럼 이제 2단을 넣을 거예요. 내가 2단을 넣어야 되잖아요. 2단 넣을 때는 그냥 하면 안 들어가요. 2단은 2단은 RPM을 올려요. 요 RPM 엑셀을 밟아서 RPM을 올리죠. 3초까지 올리고 하면 들어가죠. 2단 들어갔죠? 오. 그러면 내가 이게 클러치 고장 났을 때 메카 안 불러도 차를 끌고 갈 수 있죠. 아마 회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수동만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클러치 고장나도 메카 안 불러도 왜? 되고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릴 때.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얘는 3단 넣고 내리막에서 내리막에서 내려가면서 시동 걸면 걸려요. 형님은 안 되고요? 밀어야 돼 누가. 아, 누가 밀면 돼. 그럼 저 옛날에 아버지 차 밀어서 드린 적 있어요? 예, 그때. 그러면 이제 밀면서 걸면 걸려요. 아, 그게 수동차의 장점이야. 5천원 굳이 내가 불러야 되잖아. 3단 넣고 그러니까 내리막에 탄력 붙었을 걸면 걸려요. 아, 그럼 이제 그 뒤로 시동식만 안 꺼먹으면 내 정비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수동차의 장점이에요. 아, 재밌네요. 5천 안 돼. 5천 안 돼요. 무조건 내가 불러야지. 진짜 재밌네요.